별이 다섯 개.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돌침대, 장수 돌침대 작품이라 잘 보셔야 된다. 일단 작가 레벨이 다릅니다. 앞에 있었던 막 신흠 씨, 정훈 씨 이런 분이랑은 작가의 레벨이 달라요. 이 이가 누구니? 율곡 이 선생님. 누구의 라이벌이야? 이황 선생님의 라이벌이야. 알겠죠? 고산 9곡가. 읽고 이어서 봐야 돼. 될 수 있으면 읽을 때 샤프로 모르는 말에 이렇게 물음표를 다 쳐봐. 내가 모르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. 그걸 확인하면 아마 죽고 싶을 거야. 모르는 말이 너무 많은 거야.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뭔가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거고, 그 상태로 시험장에 가면 뭐 결과는 뻔한 거고.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어휘책이나 이런 거 구해서 최대한 어휘력을 보강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 거겠지. 뭔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그걸 채우지 않으면 그거는 수험생활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공부를 왜 하는 줄 알아? 평상시에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게?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한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내가 모르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. 모르는 걸 발견했으면 그걸 메꿔야 되는 거고, 최대한 메꾼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거야.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난 상태에서 작년에 시험장에 갔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확인을 했지. 난 참 모르는 게 많구나를.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고 있지. 그러면 작년에 그 구멍 났던 부분들을 이렇게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면은 작년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.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. 항상 생각해야 돼.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모르는 걸 찾기 위해서이다. 찾은 다음에 그거를 때우는 게 공부야. 아는 걸 확인하는 건 공부가 아니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수학 같은 거 내가 좀 풀 수 있는 단원 그 부분 열심히 푸는 애들 있잖아. 걔네들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. 자꾸 내가 모르는 단원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야. 비문학 지문, 막 예술 지문 이런 거 나올 때 막 웃으면서 막 좋아하는 애들은 국어를 잘할 수가 없어.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, 내가 못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 하는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잘 보게 돼 있어. 나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. 명언이야 진짜. 그렇지 않니?